금주예요. 아. 어떻게 왔냐? 넌? 나야 오는 거 당연하고. 나 매일 와. 오늘은 가라. 누가 먼저 왔는데? 매일 왔다며. 하루쯤 걸려도 상관없지. 말 되는 소리 해라. 나 처음 오는 거야, 그날 일 터지고. 그건 네 사정이고. 야! 같이 들어가, 그럼. 어, 싫어. 지금 둘이 같이 들어가서 뭘 어떡해. 우리 꼴만 더 우스워지지. 가, 빨리.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글쎄. 응. 안녕하세요. 어, 오늘 혼자 와? 예? 예. 올라와. 어. 저요? 기풍이 고모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 뷔페 식당에서 한번 봤죠? 예. 앉아. 예. 마셔. 어,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어, 볼 일이 있으신가 봐. 엄마 안 계셔서 서운해요? 조금요. 노래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아, 그냥 할머님 좋아하신다니까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엄마 가무 좋아하세요. 나도 지문 좀 봐줘. 아, 예. 지문은 왜요? 동그랗게 말린 지문이요. 그거 많으면 좋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데요. 어머님도 많으시네요? 몇 개야? 여섯 개요. 그게 뭐 많아? 아유, 많은 거예요. 친구들 보면 아예 없거나 한두 개 있거나 그래요. 몇 개예요? 네 개요. 어, 이상하다. 나 사랑 많이 받는데. 금주 씨? 열 손가락 다요. 어, 어, 아니 어떻게 열 손가락 다 동그래? 어머니도 다 동그라미예요. 어머, 엄마도요? 응. 여보세요? 저예요, 엄마. 어. 금주 집에 왔죠? 응. 바꿔주세요. 그래. 기풍이.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노래 불러드렸어? 할머님 안 계세요. 아, 어디 가신 거야? 몰라요. 볼 일 있으신가 봐요.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기풍이가 잘해주죠? 우리 애들은 선글라스 멋있다 그러고 금주 아버진 마담 같대. 아유, 하여튼 너희 부부는 아웅다웅해도 사랑이야. 아이고, 사랑 같은 소리 한다. 1년 365일 중에 360일 싸운다. 아이고, 그게 뭐 치고받고 싸움이야? 너는 맨날 입으로는 금주 아버지 푸념해도 눈에는 애정 가득이야. 내는 못 속여. 아이고 참, 뭐 사랑이니 애정이니 하니까 아주 닭살 돋네. 아휴, 예, 행복 그거 돈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다 너. 그거야 있는 사람들 얘기지. 돈 없어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은주 박검사에서 약혼식 하자고 하는데 아주 앞이 캄캄하더라. 아 왜? 해! 나라도 보태줄게. 안 한다고 그랬어? 지금 약혼식이 문제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 우선 마셔. 뭐 안 좋은 일 있니? 아휴. 아 말해봐. 박검사 이름 박기정 아니야? 우리 금주 사귀는 사람은 박기풍이고. 근데? 박기정, 박기풍 뭐 연관되는 거 없어? 글쎄 뭐 이름으로는 꼭 무슨 형제 같다? 맞아. 형제가 아니야. 너 농담 아니? 아휴, 나도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아, 못 믿겠으면은 그 고모한테 전화해봐. 어머, 정말? 어머나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정말? 나도 넘어가는 줄 알았어. 둘이 하루 나서 우리 잘 보시라고 한 형제간이라고 하는데 난 같은 교회 신자란 얘기인 줄 알았어.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양쪽 집에서 난리 났고.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따로 연애를 걸었는데 그렇게 엮였지. 어머나 세상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그걸 어떻게 그랬어? 박금사네 집에서 뭐래? 운주만 하라고. 그렇지. 박금사가 그 집에서 장남이니까. 그럼 금주는 어떡하고? 미스터 박은 절대 양보 못한다 그러고. 난리 속이구나. 사실 나도 미스터 박 놓치고 싶지 않아. 겪어보니까 정말 됐어. 자기 식구도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거고 그릇도 크고. 그래 그 아버지 그 형님의 그 동생이니까 아주 소문 다 났더라고. 그렇게 애처가래. 그 박검사 엄마 왕 모시듯 떠받든 된다. 우리 명언이 그 아버지랑 같은 학교고. 뭐? 여보세요? 나다. 금주 댕겨갔냐? 네. 알았다. 할머니 나 일부러 피하신 거 아닌가? 나 아니야. 오늘 목포의 눈물까지 듣기로 하셨는데. 할머니 바빠. 친구도 얼마나 많고. 내일 또 가요? 지쳐? 몰라. 가시오. 나다. 어디 다녀오세요? 다녀왔습니다. 이 앞에서 만나셨어요? 은주 안 왔어요? 아니. 왜 온다고 했어? 아 예. 왔냐? 예, 다녀왔습니다. 그래.
매일 가서 뭐하냐? 노래 불러드리니? 어째 옛날 노래 듣는다 했더니. 바둑 한 판 두자. 예. 뭐? 초코타 먹으려고. 내일 아침 콩나물 꿔? 어. 오늘 송자 박검사랑 미스터 박이랑 한 형제라고 하니까 까무러치려고 그러더라. 아줌마 뭐래? 너만 시켜야 한댔다. 그렇다고 또 어떻게 헤어지냐고. 둘 다 시켜라. 갈팡질팡. 언니, 겹사돈 하면 나한테 형님 소리 할 수 있대? 뭐 꼭 그렇게 불러야 돼?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 너 뭐 꼭 언니 소리 하냐? 한 번씩 하잖아. 아쉬울 때? 에휴, 빨리 결정이 되든지 해야지. 아주 정신 안정이 안 돼서 죽겠어, 정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기정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끊지 마세요. 은주야, 전화. 여보세요? 나예요. 오늘 왜 안 왔어? 갔다가 돌아왔어요. 왜? 언니 와서요. 어른들이 부르셨나 언니? 아니요. 내일 얘기해요. 네, 쉬세요. 안 보세요? 텔레비는 뭐. 아, 근데 피곤해 보여요. 주무세요. 기풍이 전화해서 나 좀 바꿔줘. 헬로! 여기가 미국이야? 예. 여보세요. 어, 할머니. 오늘 금주 노래 예약해 놓고 어디 갔어? 내일 바빠? 나야 항상 열심히 사느라고 바쁘지. 보고 싶어? 저녁이라도 들려. 낮에 갈게. 낮에는 없어. 혼자 저녁에 와.
설거지 다 했으면 어멈도 좀 나와봐. 좀 있음 기풍이 올 거야. 혼사 문제 매듭 질 테니까 아범이나 어멈 이 달지 마. 누구세요? 어. 기풍이지? 네. 어서 와. 밥 먹었어? 예, 방송국 계세요. 잘했죠, 아버지? 이리 와 앉아. 형 안 들어왔어요? 어. 할머니 부르신 이유가 뭐야? 나 기대가 커. 아이. 쭉 생각해봤어. 은주 못지않게 금주도 이쁘고 정끌려. 그렇지. 사람 눈 똑같아. 아, 지성과 미모에 심성까지 갖췄잖아. 기풍아. 응.